오늘도 평화로운 유튜브 세상. 각양각색의 콘텐츠가 존재하는 그곳에는 목숨을 담보로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인 그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핵인싸 라이프를 즐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스트리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Do you ever think of how I feel when I see you risking your life? It used to excite you. 익스트림 스포츠 스트리머인 카일, 그의 아내는 항상 그의 부상을 걱정하고 있었죠. 거기다 규칙적이지 못한 수익까지, 아내는 결국 최후 통첩을 해오게 됩니다. I'm going back to my father's. And she's coming with me. 하지만 스릴 매니아인 그는 절친 맥스와 함께 또다시 건물 꼭대기에 오르고 있었죠. 드디어 50만 구독자의 달성. 그런데 이때 핸드폰에 표시되는 재생 버튼. 그것은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의 비밀 초대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 한 줄 없는 대회였지만 상금이 무려 3억이나 된다니. 이건 무조건 직진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낯선 곳에서 눈을 뜨게 되는 두 사람. 둘은 어느샌가 대회 장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포함 모든 개인 장치는 압수되고 선수 등록을 위한 지문 등록까지 대회 규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The cardiometric function is now on. You can also check your race data updated to the second. Each route has been specially designed for each carefully selected rider. Enjoy the ride. 그렇게 사회자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경기는 시작하게 됩니다. 가득이나 스릴 매니아인 두 사람에게 거액의 상금까지 걸리다니. 이런 대회라면 더할 나위 없었죠. 절벽같이 가파른 알프스 산맥을 타고 내려가는 두 사람. 총 10명의 선수가 벌이는 레이스에 2인 1조로 진행되지만 최종 우승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비밀 대회인 만큼 몇 가지 금지 조항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 것. 둘째, 대회에 대한 모든 비밀을 유지할 것. 셋째, 타인을 돕지 말 것. 만약 어길 경우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You are not gonna believe what I just found. 어느새 체크포인트에 도착한 카일. 화면에 지문을 찍자 전체 등수와 함께 작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오. 하지만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러한 설정들은 경쟁심을 부추기기 위한 장치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세 번째 레벨에 진입하는 두 사람. 그러자 이들의 뒤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괴한은 선수들에게 습격을 가하고 있었죠. 순식간에 쓰러져 버린 카일.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이어서 맥스가 도착합니다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타인을 돕지 말라는 대회 금지 조항 때문이었죠. 결국 스스로 응급 조치를 해야 했던 카일. 하지만 시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토바이의 괴한에게 습격당한 것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동료를 구해달라 애원하는 여인. 둘은 금지 조항이 신경 쓰였지만 차마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었기에 여인의 동료를 구해주러 향하게 되는데, 여인의 동료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괴한의 습격은 돌을 넘어 목숨까지 빼앗았던 것이죠. 거기다 나무 사이에 걸어놓은 철근까지. 이들은 자전거를 포기하고 걸어서 이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체크포인트에 표시되는 안전지역. 일행들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합니다. 전화기를 이용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는 그때, 다시 꺼져버린 전화기. 여인 또한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다 다시 나타난 괴한까지. 여인을 구하려 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배신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눈뜨게 된 두 사람. 사실 도움을 구하던 여인은 대회에서 설계한 함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이외에 8명의 선수들은 모두 배우들이자 함정이었던 것이죠. 타인을 돕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어긴 두 사람은 대회 운영자로부터 벌칙을 받게 됩니다. So you poisoned us. I know it may sound ridiculous. At the end of the competition, one of you will die. 독가스를 마신 두 사람이 사는 길은 최종 우승자가 되어 해독제를 얻는 것뿐. 이때 수갑이 풀리고 맥스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는 거액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우승 상금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독가스를 듬뿍 마신 덕분에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어려워지고 있었죠. 싫든 좋든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카일. 카일 또한 절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는 어린 딸과 아내가 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다음 체크포인트에 도착한 카일. 그곳에서는 절친 맥스에 대한 비밀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I realize we have to earn your trust, Max.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Kyle will often have doubts. 사실 맥스 또한 대회 운영회에 매수되어 있었던 것. Don't reveal the secret. 체크포인트의 상품으로는 총알을 받게 됩니다. 결승 지점에 도착한 카일.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How do I get it? 어느새 맥스까지 따라붙게 되는데, 자신에게 총알을 넘기라 말하는 맥스. 둘은 목숨을 건 마지막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치열한 몸싸움이 끝 결국 승리하게 되는 맥스. 그는 우승 판정이 나자
해독제를 받아 카일에게 주입합니다. Just run back to me. 최후의 순간 그는 친구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이죠. 그렇게 최종 장소로 향하는 카일. 그곳에는 대회를 관람하는 수많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Congratulations, number 5. 우승 축하와 함께 오토바이 교환의 재등장. Phase 3. 악몽과도 같았던 극한의 상황 속 어느새 희열을 느끼고 있는 지독한 스릴매니아 카일. 이탈리아에서 만든 익스트림 액션 스릴러 라이드였습니다. 거액의 상금과 스릴에 또다시 자신의 목숨을 건 카일. 역시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가 봐요.